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박성중입니다. 우리 나경원 전 대표 뒤에 하니까 기가 죽네. 이재용.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송파 구민 여러분, 당은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참을만 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감이 됩니까? 아니죠. 앞에서 다른 분들이 좋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결론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년을 한번 리뷰해보면은 코로나 정책 잘했다고 보십니까? 오늘 확진자가 9만 3천 명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국고만 바닥내고 자영업자들은 도산지경입니다. 경제정책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3분씩. 시간 아마추어들이 3분. 실험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나가는 원전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할 좋은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28번 했는데 개판입니다. 우리 아파트 값만 실컷 올려놓고 요구하지도 않는 세금만 폭정했습니다. 그렇죠? 외교 정책은 잘했습니까? 북한에 그렇게 굴종적 외교책을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거 없습니다. 미국과는 외교가 단절 상태고 일본과는 당교 상태고 러시아하고는 아예 부전제 상태입니다. 중국에는 굴종을 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 불평 한마디 못하는 게 이게 외교입니까? 얘들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수 세력 적폐라는 이름으로 때려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거 보십시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사태, 대장동 사태. 정의와 공정은 자기들만을 위한, 진보만을 위한 정의와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을 연장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우리 후보 두 분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말 뭐 더 이상 길어지니까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지, 말 바꾸기 잘하지, 대장동에서 특혜주지, 이건 까미 아닙니다. 그 배우자로 법인카드로 도우기 사먹고 서시 사먹고 온갖 했는데 최근에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소탐대실이라고. 소탐대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잃게 되었다고 소탐대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부부를 청와대 주인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이렇게 보면 게임이 되질 않는데 지지율이 지난 일주일간 25개 여론조사를 평균해보면 우리 후보와 4%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500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모든 직능 단체를 총동원해서 조직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들이 한 사람이 만표 이상씩, 만 사람 이상씩 투표장으로 보내서 윤석열을 찍도록 우리 전부 노력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여러분, 대통령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